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로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키보드의 델키를 누르면은 바이오스 화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스 초기 화면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증상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하드디스크는 따로 연결을 안한 상태입니다. 보통 하드디스크나 SSD가 고장이 나면은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서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안 움직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디스크가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에 보시면은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이오스 IC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메인 바이오스고 백업용 바이오스입니다. 메인 바이오스가 손상이 가면은 백업용 바이오스가 자동으로 복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이오스 화면에서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메인보드에 있는 바이오스를 다시 한번 지우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IC는 이렇게 납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소켓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납땜이 되어 있는 것은 납땜을 제거를 하고 다시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작업하는 게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스를 지우고 다시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룸라이트기에 IC를 장착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가바이트 홈페이지에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다운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바이오스가 총 6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를 보시면은 베타 바이오스, 베타 바이오스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베타보다는 한 단계 밑에 바이오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를 이렇게 받았고, 그러면은 IC, 룸라이트기에서 IC에 있는 정보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운받은 바이오스 파일이 여기 보시면 보이십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바이오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다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오스 칩에서 에러가 나는 바람에 지금 바이오스가 입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칩에서 에러가 납니다. 이칩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칩을 같은 칩으로 교체를 해서 다시 바이오스를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메인 IC가 에러가 나는 바람에 백업용 IC를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IC이기 때문에 백업용 IC라고 해도 작업을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파일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백업용 파일을 지우고 다시 바이오스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다시 불러서 바이오스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서 입력 도중에 에러가 나면서 바이오스가 입력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입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입력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IC가, 바이오스 IC가 지금 불량이 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업용 IC를 가지고 메인 바이오스로 이렇게 납땜을 하면은 메인 바이오스로 작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전원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바이오스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 바이오스 초기 화면 기가바이트 로고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바이오스가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오늘은 메인 바이오스 IC가 불량이 나는 바람에 백업용 IC로 메인 바이오스 IC를 대체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